이런 공간 창업을 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네. 공간 창업자여야 되는데 제가 더 버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뭐 어, 시공사 사장님, 네. 뭐 간판 사장님,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정작 그 창업가는 막 허덕허덕하고 월세도 내기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아, 다시 회사 가자. 뭐 이런 걸 보면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원래 제 일이 아니었는데도 근데 내 말을 좀 들어주겠니?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붙이다 보니까 컨설팅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 원래는 인테리어만 하시다가 네네, 원래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그거를 하다가 계속 보니까 그래서 좀남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로 오는 클라이언트는 제 또래예요. 네. 갑자기 40, 50대 아, 분보다 그죠. 진짜 뭐 정말 저보다 동생, 네. 진짜 뭐나 회사 2년 다녀서 아. 모은 돈 이만큼인데 진짜 하고 싶어 이런 분이니까 제가 차마 막 그래 그러면 뭐 일단 하고 뭐 디자인비는 얼마고 뭐야이 돈으로 안돼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저희 친구가 직장을 다니다 말고 다니고 있는 와중에 난너 이렇게 그냥 살면 안될것 같다 해서 퇴사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부동산에 가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계약하고 오는 내용. 계약하고 왔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월세 계약서를 썼다. 아니, 이제 뭐 너는 할지도 생각 안 그러니까 하고. 이제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근데 뭐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아, 이제부터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그런 해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좀 있었어요. 저는 몇명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 아.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주 우당탕탕 하는 분들이랑 친구구나. 실행력이 있다고. 네. 실행력이 있다고 해주세요. 아, 저이 저는 우당탕탕이라는 표현이 저기 쓰더라고요. 어디요? 클래스 101 대표님이 아 우당탕탕이라, 자기도 우당탕탕 하는 데라고. 그런 근데 네 맞는 것 같아. 이 만화의 이, 저기 뭐야, 저거처럼 정말 우당탕탕하고 그런 게 네네네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이 책에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썼지만 네. 뭐 그래 해봐야 아는 것도 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네. 그냥 한번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하는 편. 저, 그래서 예. 그 친구가 이제 공간은 있는데 뭐 뭐를 할까 인테리어 뭐 얼마 들어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제가 아니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게 내가 막네 공간을 딱 보고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인테리어 뭐 몇천만 원 들겠어 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는 게 네. 아니고 뭐를 하고 싶은지 뭐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뭐 그러면 나무를 쓰냐 뭐 MDF를 쓰냐 이런 거에서 너무 인테리어 달라지고 그것보다 정말 뭐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하고 싶은지. 네. 그러니까 서점이라고 뭐 인테리어가 잘 돼야 책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카페다. 뭐 커피 머신이 진짜 수천만 원이어야 네. 꼭 커피가 맛있고 손님이 많은가? 저는 아니라고 그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하려고 이게 돈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친구한테 인테리어 금액 제안한 거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500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와, 몇 평인데 최소한으로만 500으로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뭐한 10평 정도를 갑자기 막 몇천만 원 쓰지 말고 네. 뭐 보증금 이런 거 빼고 한500 네. 안에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역산을 하자. 네. 사고 싶은 거뭐 대리석 테이블도 사고 뭐 페인트 좋은 거 쓰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 공간을 지금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드린 돈은 최소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권리금을 받으면 좋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아 그러면 뭐 월세랑 이런 거랑 다 빼고 최소 이 정도만 써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공간 창업이 실패라고 생각해서 아 2년 뒤에는 그만하자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이 친구의 인생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네네네. 갑자기 막 아. 기둥 뿌리 뽑아가면서 아, 막 네. 뭐 나는 카페 인생 올인 이런 네. 거는 좀 항상 못하게 하죠. 오프라인을 했는데 기둥뿌리가 뽑히지 않는 방법. 네네네. 망해도. 뭐 돈을 쓰기보다 네. 오히려 SNS 더 많이 하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할 건데.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네. 진짜 자기가 원하는 SNS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원하거나 자기 취향인 거. 뭐 네. 누군가는 뭐 트위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인스타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도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공간 창업의 사례는 이런 거예요.
저도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너무 예쁘고 좋은 사진하고 영상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분 중에 되게 영상을 자주 열심히 올리시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고 주변에 그냥 아마 그냥 흰 천 같은 거 깔아놓고 음료를 매번 다른 걸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오늘은 뭐 라떼, 오늘은 뭐 크림 마차, 뭐 오렌지로 뭐 끼얹어서. 혹시 코제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예. 음료, 음료. 아, 네네네. 근데 그 영상을 보기만 해도 너무 저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맛은 모르지만 이 음악 뭘까? 아, 이 음료 먹어보고 싶어. 아, 너무 분위기 좋다. 얼음 쏟아지는 소리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유리잔에. ASMR처럼. 네, 네네. 유리잔에 얼음 쏟아, 저도 그 소리 좋아요. 저도 약간 네. 팬이 돼서 아, 이분도 뭐 올리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팬들이 생겨서 막 아 누구님 빨리 카페 좀 열어주세요 막 카페 진짜 안 하시는 거 맞아요 막 비밀로 뭐 어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고 그래, 안달이 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야금야금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배달만 주문만 그래서, 매장을 안 차리고 케이크만 그래서 막 저도 케이크도 되게 좋아해서 네. 막, 아 이분 케이크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네. 주문도 하고. 아, 왜 매장을 안 하지? 왜 매장을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상태가 되고 네네. 결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매장 갔죠. 네. 제가 가서 내가 인스타에 누구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돌은 없지만 네. 그렇게 야금야금 하시다가 가게 되면 전 몰래 가봐요. 아, 그래서 가서 막 티는 안 내지만 안 내고 아, 뭐, 아,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어. 네. 뭐, 다 이렇게 다 먹어보고 아, 이 맛이었어. 어어어. 이 말차가 이 맛이었어. 네네네. 그런 게 네. 너무 좋고 그분 인스타 보면 어느 순간 야금야금 가게 준비하시는 걸 또 봐요. 인스타에다가 가게 준비하는 것도 살짝 올려요. 당연히 올려요. 당연히. 아. 저는 제가 뭐 네. 제가 담당하는 컨설팅, 뭐 디자인 그 공간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 주소 써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인스타 주소 한 장 그냥, 그냥 빈 종이에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 저거 뭐지 뭐 공사하나 뭐 어 왜 비었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동네에 공사하면 기대하잖아요. 뭘까 이런 좋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 진짜 아 뭔가 약간 좀 좋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공사 아 뭐 싱크대가 있는 거 보니까 카페인가 왜 이런 식으로 막 선반이 많은 거 그죠, 보니까 그죠. 서점인가 막 그리고 완성돼 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내 취향이면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그 인스타 아이디 하나 적어놓는 것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인스타를 가면 어 네. 마침 이 사람이 브런치도 안 해. 어 브런치를 보니까 글도 잘 쓰네. 아 이분이 원래 출판사에서 일하시다가 뭐 책을 이런 책을 만들다가 아 뭐 책도 파는데 카페도 하는 뭐 그런 조그만 대부나 아 뭐 독서 모임도 하시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아 그래 네. 먼저 SNS를 만들어서 네네네. 팬을 만들고 도 막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네. 뚜껑을 딱 여는 거죠. 근데 뭐 전략적으로 하세요 뭐 이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내년쯤에 나 서점 해야지 내년쯤에 문구점 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디 문구점 여행 가서 어 노트 너무 예뻐 찍어놓고. 이 브랜드 어디지? 이렇게 기록해놓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 방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심 방송이죠. 그래서 저는 네. 그 서점에 대해서 최근에 네. 굉장히 그 책 쪽에 대해서 저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흥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출판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사실 1인 출판 하는 분 또 모셔가지고 아, 얘기도 들어? 네, 아직 안 올랐죠. 아, 아직 안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그 글이었다면서요. 직장인이 서점 차리는 방법? 아, 직장인도 뭐. 서점 차릴 수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원래 그 그거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SNS로 먼저 그 컨텐츠에 대한 팬을 만든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서점 차리시면 네.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 지금 생각한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나왔던 분의 책을 파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 네이버 네. 지식인의 서재가 그런 거였어요. 아~ 네이버 도서관에 매달 네. 바뀌었었어요. 한때 아시죠? 지식인의 서재라고 한 달에 한 명씩. 전혀 모릅니다. 아, 그 예전에 네이버에서 어떤 약간 온라인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네. 뭐 이달은 누구?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교수님 뭐 승효상 선생님 뭐 건축가 그러면 그분이 쓴 책부터 해서 그분의 건축에 영감을 준 누구누구누구 그 책을 쫙 모아서 그 네이버 그 정자에 있는 그 사옥 1층에 방을 하나 꾸며놨었어요. 네. 그분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근데 신사임당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진짜 그게 매달 바뀌어도 되고 아니면 네. 최근에 인터뷰 하신 분이어도 되고 그리고 주제별로 뭐 꼭 뭐 창업일 수도 있지만 네. 창업 중에서도 분야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뭐 크지 않더라도 한 뭐 10평, 15평 요 정도라도 그래서 인터뷰도 거기서 하고 지금 이거 오피스텔 빌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 뭐라 그러지 맛이 안 산다 그래야 되나? 저는 한때도 네. 클래스로 거의 먹고 살았는데 네.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아 네네 근데 그게 제 공간이 있었으니까 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뭐 대단한 걸 배우고 싶다 네. 그것까지 사실 저는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무슨 교수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데 제 공간에 와서 평소에 들어와 볼 수 없는 네. 제 공간에 와서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네. 뭐 평소에 뭐 약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리고 뭐 그분이 뭐 물어봐 그럼 제 책장에서 책 다 꺼내서 이 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추천해주고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정말 재밌게 사셨네요. 그런 얘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보면. 그게 이 책 표지가 네. 제 작업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이쁘다. 저는 그러니까 이 책. 아 저 컨셉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미니멀한 건데 저 가성비를 극도로 추구를 해가지고. 이 영상처럼. 아 제가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머니멀리스트라고. 아. 예. 네. 돈을 돈을 추구하는. 저도 몰랐는데 제 공간이 있은 덕분에 저만의 일이 생긴 사람인 거예요. 네. 제 작업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클래스도 하고 거기서 건축 수업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손님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오피스 작업실도 있고 네. 하니까 좀 미팅이 약간 수월해지는 거죠. 저는 월세를 내는 데인데도 제가 화장실도 다 고치고 제가 직접 공사하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세입자였네요. 그리고 조명을 네.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딱 오시면 아 간접 조명이라는 게 뭐 이런 건데요. 뭐 깜빡깜빡 켜보고 네. 아 조명 이런 거 쓰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뭐. 흘려놨구나. 그러니까 거의 약간 쇼룸처럼 뭐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 글도 쓰고 네. 제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효율이 좋은 거예요. 네. 뭐 막말로 너무 편하게 옷 입고 있어도 되고 제 등 뒤에 누가 이렇게 네. 모니터 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했죠. 아. 저 직장 생활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월급 받는 게 아, 내가 지금 신체의 자유가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구나. 이 구린 인테리어와 네. 마음에 안 드는 책상과 막 이런 걸 참기 때문에 돈을 받나 보다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회사 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인테리어 사례나 이런 걸 찾아본다든지 뭔가 그 취향과 네. 업무의 사이에 있는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고 그때 뒤돌아보고 변명하고 싶잖아요. 아, 근데 그게 나 이거 일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선의를 찾는 건데 네. 얘 또 뭐 인스타그램 하고 앉았네. 너 뭐 여행 갈 준비하니? 아니요 저 지금 건축물 네. 뭐 찾아보는 건데. 그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뒤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너무 억울하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월급은 그것에 대한 네좀 대가죠. 네. 그리고 건축 설계사무소가 좀 빡세요. 주변 혹시 그래요? 있으세요?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네. 제 주변에 스마트 소통하는 사람 많은데. 결국 공간 창업에서 중요한 건 입지가 맞아요. 입지는 중요한데 네. 그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대로변이냐 뭐 한 번 들어가냐 네. 또 들어가냐 달라요?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그 임대료나 이런 게 네. 너무 다르니까 아. 근데 내가 자본이 없어 네. 그런데 손님은 와야 돼 네. 그러면 결국 날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찾아가기 어려워. 근데 그게 아 뭐 이런 데 카페 열어 이런 말이 아니라 네. 덕분에 예쁜 골목길을 알았어. 뭐라거나. 아, 약간 아 그 경계선을 또 맞춰야 되는구나. 네. 아, 뭔가 반나절 되게 재밌게 보낼 수 있다. 아. 뭐 이런 걸 도모해 보는 분위기가 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도모해 볼 만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다. 그럴 수도 있고. SNS 트래픽을 만든 네네네. 그리고 아직은 이 골목이 뭐 떴다? 그러니까 아직 네. 무슨 리단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 손님이 갑자기 1,000명이 와도 대응할 수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어쩌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손님 그냥 뭐 50명만 받자 뭐 네. 이런 연습을 구석지에서 이렇게 해보고 아. 조금씩 옮겨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퀄리티를 올리면서 돈 많이 쓰지 말고 전 인테리어가 별로여서 망했다는 가게는 별로 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쓰다 망했다는 가게는 있어도 그러니까, 아 인테리어 일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 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 아, 듣는 게 너무 싫고 네, 네. 저보다 진짜 그 공간 창업하시는데 더 돈 많이 벌기 바라고 뭐 진짜 그렇게 권리금이든 또는 2호점이든 프랜차이즈든 네. 그걸 계기로 뭐 어떤 택배 배송을 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해서 팔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아,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섞인 네네. 그런... 그러니까 내 공간은 네. 5평, 10평이야. 네. 근데 뭐 더치 커피를 만들어서 네. 보내는 건 네. 그 평수가 상관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조그만 공방이야. 클래스 101 여는 거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내가 최대한 잘 쓸 수 있나 이거를 연구해야지 인테리어 컨셉이 막 이게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 건물이 아니면 네. 2년, 5년 동안 내가 최소한 뭐는 끝내고 내 인생에서 2년 동안 뭔가를 실험한다. 네. 2년 동안 내 진짜 뭐 다 해봐야지. 뭐 어떤 뭐 독서 모임을 하면 내 모임이 있으니까 뭐 어떤 작가님 모셔와야지라거나 네. 뭐 여기에 내가 1,000명 정도 뭐 트래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네. 자기만의 KPI가 있어야 된다. 아. 인테리어 컨셉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할까 내가 직접 네, 할까 네. 또는 시공사와 한다면 견적서를 받을 텐데 네. 견적서 읽는 법 아. 내가 직접 한다면 그 물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와. 일정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견적서 읽는 법 아, 그 중요하죠.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그거 뭐 이렇게 뭐 몇 T 막 이렇게 써있고 맞아요. 네. 몇 T가 뭐냐고 네. T가 저도 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몰랐죠 그런 거. 아, 그리고 막 그거 부르는 단위도 다르잖아요. 뭐 제곱미터 이런 거 아니고 헤베 표에 있어요. 표를 하나 만들었어. 그 아, 그러니까 타일은 박스로 사야 되는데 네. 뭐 어떤 타일은 뭐 바닥용이고 어떤 네. 타일은 벽용인데 네. 뭐 한 박스가 그러면 1평이냐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개수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페인트는 리터로 사야 되는데 네. 외국 그러니까 뭐 미국산이다. 그러면은 갤런으로 파니까 그렇죠. 네. 1갤런으로 얼마를 칠한다는 거야? 뭐 방 뭐 네. 얼마나 크기를 칠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표가 어디 있더라? 묵독 모임이라는 거는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각자 모여서 책만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이렇게 평면 다양하게 써볼 수 네. 있지 않냐 네. 이런 것도 그려보고 이거 하려면 이거 책을 보려면 또 아이패드도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벽지는 어떻고 타일은 어떻고 그래서 혹시 네. 서점이나 장사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이거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오피스 진짜 많은 동네에 테이크아웃만 네, 엄청 많이 아침 해요, 또는 점심시간에 바바박 해서 네. 딱 그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가게. 아 그렇죠. 여기 네. 이렇게 테이크아웃용이고 여기에 생과일주스 쫙 붙어있고 그죠 그 느낌. 거. 저는 근데 그런 전문가는 아닌 거죠. 아 네. 그런 걸 잘 만드시는 분은 이제 내부를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손이 네. 덜 가게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훨씬 잘하죠 그런 거. 네. 저는 오히려 공간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나만의 직업도 만들고 싶고
또는 당장은 아니어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이나 퇴근하고 내 거를 뭔가 꾸리고 싶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까지 얘기 들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막 다섯 평짜리 네. 카페에 막 네.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런 걸 안 맡기시겠죠? 네. 여의도에 그런 거 그런 그쵸? 거 그런 거 그 느낌 공덕에도 많아요. 네. 여의도 공덕 광화문 느낌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제가 그런 거 잘 네. 못해요. 근데 저는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도 일 많이 했어요. 아 강원도요? 어. 저 강원도 출신인데. 어? 어디요? 네, 전 강릉이요. 네. 아, 저 어제도 춘천 갔다 왔거든요. 아, 강릉도 진짜 많이 가요. 네. 저 이번 토요일에도 가요. 강릉은 느낌이 좋아요. 강릉 좋아요. 강릉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동네. 아, 여기는 맘 먹고 띄우면 뜨겠다. 이런 아, 느낌. 여기서 말하지 말아야지. 네. 저도 몇 군데 있는데. 아, 진짜? 강릉은 워낙 저 거의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네. 저 강릉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창 이 책에도 몇 명 나와요. 강릉에서 네. 공간 창업한 친구들. 아, 진짜요? 아.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계속 강릉에 갔는데 덕분에 친구들이 진짜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쯤 되니까 난 강릉 가서 살아도 될 것 같다. 아. 왜냐면 마을 통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너무 좋은 카페도 많고 네. 아 이쯤 되니까 나도 강릉에서 와 차려도 되겠는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죠. 강릉은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바다 있고 산 네. 있고 호수 있고. 네. 올해 제 KPI가 그거거든요. 왜요? 오프라인을 접고 오프라인을 다시 하기. 공간 창업 사무부지. 아니, 사무지는 안 하려고. 그거는. 아니, 제가 네. 그 너무 재밌게 봐서. 네. 이런 거 하나 찍고 싶은데. 아, 아니, 제 아니. 주변 친구들한테도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너의 공간을 창업하는 과정을 찍어보지 않겠니? 네네. 그런 저의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못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저는 경매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 경매. 그래서 아예 그 공간을 사서. 사서. 거기서 작게 시작을 해보자. 전 강릉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제주도.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저희 집 강릉 도어투도 2시간 반이에요. 아, 그래서 전 그냥 분당 가는 느낌으로 다녀요. 아, 그러니까. KTX도 한 번에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강릉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너무 힘들다. 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카페 할 거면 스타벅스 주식 사라. 뭐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네. 또 안 해보면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결심이 섰을 때는 그냥 그 시점에 질러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용은 최소한으로 네. 돈은 많이 쓰지 말자.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라 먼저. 네네네. 네. 그게 다 국리를 하면 답은 있어요. 저는 네. 그게 더 창업가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 회사의 인프라로 쓰거나 네. 뭐 결제에 올려야지 생각하는데 내가 어디 공간의 주인이 되면 간판이 뭐요? 300이요? 내가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간판을 아예 안 달아도 되죠. 안 달아도 되죠. 안 달아도 네. 홍대 그 일본인 분이 하는 카페 옛날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자주 갔었는데 거기는 간판이 없었거든요. 돈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뭐 내 능력을 발견해보자 다르게 해서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래요. 네, 생각의 방향을 다양하게 하고 돈 안 쓰고 하자. 그래도 오늘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작가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저요? 네. 저 디자이너. 아, 공간 디자이너. 네. 오늘 공간 디자이너 김란님 모시고 예, 창업에 대한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